그 아이스크림 만드는 Is 중 he making ice cream? Is he making ice cream 해야죠. Is he making ice cream? 그럼 왜 does he making 하면 안 되고 is he making 하는지 설명을 시작할 건데 선생님이 여기 칠판에다가 화면에다가 뭐랑 뭐를 쓸까? make도 쓰고 making도 써놓고 설명하겠지. make부터 쭉 얘기해보자. make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는? 메이킹은 만 메이크 하고 있으면 정신차리시고요. 만드는 메이크는 무슨 뜻을 가진?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만들다는 뜻을 가진 하다시인데 이 세상 모든 하다시에는 뭘 어떻게 해줄 수 있고 ing 붙일 수 ing 있고 붙일 수 있고 멋으로 ing 붙인 게 아니고 ing 붙여서 뜻이 바뀐다 그랬지. 어떤 뜻으로 바뀐다? 만드는 중인, 만드는 또는 만드는 중인. 자, 이런 뜻. 뭐뭐 하다였으니까 하다시였는데, 뭐뭐 하는 이라 됐으니까 무슨 시로 바뀐 거야? 오케이. 어떤 사람들? 아이스크림 만드는 사람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지금 문장이니까 어떤을 어떤의 상태로 두면 안 되고 뭐로 바꿔줘야 돼? 오케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일을 누가 해? 비동사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장은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야. 들어있는 문장이라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는 만드는 중이다는 뭐야? 그냥 만드는 중입니다. He is making. 그가 만드는 중이니? 그는 만드는 중이 아니다. He is not mak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이 아닌데. No, he is not making ice cream. No, he is not making ice cream. 그랬더니 뭐 만들고 있는데? What is he making? What is he making? Okay, 그랬더니 쿠키 만들고 있는 중인데? He is making cookies. He is making cookies. 다시 하다시가 하다시 아니고 어떤 시 됐기 때문에 하다시 말고 비동사가 들어 있어야 되는 문장을 까먹었을까봐 저 동원이처럼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해본 거고요. 하다시 계속 나오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왜 배가 고프지? Why are we hungry? Why are we hungry? Why are we hungry? 여기에 왜 하다시가 아니고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라 해야 되지? 그렇지. 그렇죠. 어떤 이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좀 놀아보자. 우리가 배고프다. We are hungry. 그렇죠. 우리가 배고픈가? Are we hungry? 그렇죠. 우리는 배고프지 않다. 배고프지 않다. We are not happy. We are not Hungry. 됐습니까? 계속해서 날씨가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The weather 안만 길어 맞죠? The It 그래서 뭐하고 똑같은 규칙? weather How is it? 그거 어때? How is it? 그거 어때? 라는 말을 그거 빼버리고 날씨 어때? 하니까 it 빼버리고 the weather 넣어서 how is the weather 했고요. 날씨가 화창하네요. The weather is sunny. The weather is sunny. sunny 했듯이 뭐고? 화창해. 어떤 시니까? 어떻다 하려니까 비동사. 그럼 이거 가지고도 놀아보자. 날씨가 화창하니? 날씨는 어디 팔아먹었어? 날씨가 화창하니? 하고 싶으면? 그렇지. 뭐라고? Is the weather sunny는 뭐하고 똑같은 규칙? 그 말을 해줘야지 문장을. 그냥 it 이러면 그게 뭐 말이 되는 겁니까? Okay. Is the weather sunny는 뭐하고 똑같은 규칙?
그렇지. 뭐라고? 오케이. 그럼 날씨가 화창하지 않다는. 날씨가 화창하지 않다는. 그렇지. The weather is not sunny는 뭐하고 똑같은 규칙? The weather is not sunny는 뭐하고 똑같은 규칙? The weather is not sunny는 뭐하고 똑같은 규칙? Okay. The weather is not sunny는 the weather를 자꾸 뭐로 바꾸잖아. The weather is not sunny가 너무 길고 귀찮으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자. It is not sunny. 오케이.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알아, 도어나? 어? 비동사가 있을 때 묻지 않는 말, 묻는 말, 아니라고 하는 말. 하다시가 있을 때 묻지 않는 말, 묻는 말, 아니라고 하는 말. 이거 똑같이 계속하고 있는데 가끔씩은 뭔가 he나 she나 it이나 they나 we가 아닌 게 뭔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가 있어. 그러면 그럴 때 복잡하니까 규칙은 안만 길어봤자 해보자고. 화창하다. It is sunny. 화창하니? Is it sunny? 화창하지 않다. 그러면 그 자리에 더 weather를 넣어서 똑같이 얘기해봐. 날씨가 화창하다. 더 weather is sunny. 날씨가 화창하니? Is it sunny 하고 똑같이 is the weather sunny 하면 되고 날씨가 화창하지 않다. Is the weather not sunny? The weather is not sunny. It is not sunny. The weather is sunny. It is sunny. The weather 자리에 it을 자꾸 넣어보는 거야. The weather is sunny. It is sunny. Is the weather sunny? Is it sunny? Is the weather sunny? Is it sunny? The weather is not sunny. It is not sunny. The weather is not sunny. It's so sunny. It is not sunny. It is not sunny. 오케이, 수고했고요. 오케이, 다음 금요일까지 해야 될거 알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